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환자가 먹어도 되는 고기, 먹지 말아야 할 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암환자의 고기 섭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지 그 근거들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의 고기 섭취.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십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암 식사요법 대부분은 동물성 섭취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성 식품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생선과 닭고기를 포함한 어패류와 육류를 의미하고요. 좁은 의미에서는 네 발로 걷는 동물,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동물성 식품을 먹지 말라라는 것은 어패류, 육류 이런 거다 먹지 말라는 거고, 좁은 의미에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네 발로 걷는 그런 이제 동물 고기를 먹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좁은 의미에서의 고기는 절대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고기를 좋아하신 분이라든지 고기를 꼭 먹고 싶을 때는 이제 이족보행 동물이라고 해서 뭐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거를 소량 먹는 것은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와타요시 식사요법에서는 어패류와 닭고기는 종류나 부위에 따라 소량 정도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죠. 특히 암 수술 후 적어도 반년 동안 또는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암이 진행되어서 식사요법을 철저히 실시하려는 경우라면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지방과 단백질은 암을 발생시키고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성 지방은 암보다는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동맥경화와 더불어서 암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LDL은 간에서 몸의 각 조직으로 혈관을 통해 지질을 운반하는 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LDL은 간으로부터 몸의 각 조직으로 지질을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LDL 콜레스테롤은 이 배로 운반되는 콜레스테롤을 의미하는 거죠. 이 양이 늘어날수록 혈관 벽으로 침투하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동맥경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발생하게 되는데, 가장 치명적인 게 활성산소가 됩니다. 활성산소는 지난번에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눴었죠? 우리 몸이 이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가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활성산소가 LDL을 산화하면 우리 몸은 이것을 유해한 물질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핵 백혈구에서 분화하는 대식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막 모이죠. 이 대식세포는 이물질이나 병원체를 먹어치우는 아주 어떻게 보면 고마운 세포죠. 그러니까 이제 LDL을 이제 활성산소가 이제 산화하게 되면은 이게 유해한 물질을 우리 몸에서 인식을 하고, 그러면은 대식세포를 출동시켜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몸에서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참 고마운 작용이긴 한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화 LDL을 먹어치운 대식세포는 힘이 다해서 혈관 벽에서 죽게 됩니다. 대식세포가 이제 그 나쁜 산화 LDL을 막 싸우면서 뭐 먹어치우는데, 이때 이제 힘을 다해서 이제 혈관 벽에서 전사하게 된다는 거죠.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잔해가 혈관 벽에 들러붙어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화 LDL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대지세포들이 혈관 벽에서 죽게 될 거고,
그러면 더 많이 그 잔해들이 혈관벽에 들러붙어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유발하게 되겠죠. 또 대시세포는 혈관을 따라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물질이나 병원체를 처리하는 순찰대입니다. 그런데 동물성 지방을 과잉 섭취해서 산화 LDL이 늘어나면은 이 대시세포가 산화 LDL을 처리하는데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대시세포가 다른 이물질과 병원체들을 처리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산화 LDL이 과도하게 많아지면은 이거 처리하는데도 버거워서 다른 일을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끊임없이 암의 싹이 자라나고 죽고 자라나고 죽고 있는데 이런 면역 시스템에 이제 과도한 이제 산화 LDL로 인해서 대시세포가 역할하지 못하면은 암의 싹이 제거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암이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대시세포가 NK세포와 함께 암의 싹을 가장 빨리 잘라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제 산화 LDL을 처리하는 데 집중을 하면은 대시세포는 이 암세포의 싹을 잘라내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암이 쉽게 발생하거나 암이 전이하게 되면서 재발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이런 동맥 경화뿐 아니라 암이 일어날 확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겁니다. 특히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걸린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 섭취량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그 고기 섭취량이 적죠. 그래서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의 발병률도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가 훨씬 낮습니다. 동물성 지방뿐만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도 암을 유발합니다. 미국 코넬대학교의 콜린 캠벨 교수는 실험용 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한쪽에는 동물성 지방이 5% 들어간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동물성 지방이 20% 들어간 먹이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는 어떻게 보면 고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간 사료를 준 거고 다른 한쪽에는 그것보다 훨씬 덜 들어간 고기가 덜 들어간 사료를 준 거죠. 그리고 그 두 집단에게 그 암을 유발하는 독소인 간암을 유발하는 독소인 아플라톡신 B를 투입을 했습니다. 일부러 이제 암을 유발시키려고 그 아플라톡신 B를 그 각 실험용 쥐에게 주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B그룹이 A그룹보다 간암이 3배나 더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B그룹은 고기가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이 더 많이 들어간 사료를 먹은 쥐고요. A는 동물성 지방이 적게 들어간 동물성 단백질이 적게 들어간 사료를 먹인 쥐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플라톡신 B를 주입했는데 한쪽에서만 3배 더 발생했다는 것은 뭐죠? 이 먹이가 이제 달랐기 때문에 이런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암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실험용 쥐의 간을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효소 활성이 높은 상태였다고 해요. 효소 활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단백질의 구성 단위인 아미노산으로 분비되었다가 다시 단백질로 합성되는 그 과정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효소 활성이 높아질수록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할 때 결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결합하거나 배열이 일부 바뀌는 등 잘못된 반응이 일어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반응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간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효소 활성이 높아질수록 이 단백질의 결합, 배열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간의 중요한 역할인 이 해독작용이 충분하지 못해서 독성물질이 잘 제거되지 않는 거죠. 그 결과 암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연구로 소고기를 매일 먹는 사람과 일주일에 두 번 먹는 사람을 비교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소고기를 매일 먹는 사람이 소고기를 일주일에 두 번 먹는 사람보다 대장암 발병 확률이 대장암 발생률이 2.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동물성 식품은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은 이 장내 세균과의 관점에서도 암과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장암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요. 장내 세균을 통해서 대장암을 유발화시킬 수 있는 환경과 그 가능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우리 장에는 300종류의 장내 세균이 100조 개나 살고 있습니다.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는데 육식을 많이 섭취하면 나쁜 균이 늘어나게 되죠. 육식을 많이 하면 웰치균이나 포도상구균 같은 유해균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독성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간으로 운반하여서 해독을 합니다. 글루크로산이라는 물질을 결합해서 독성물질을 막는 덮개를 씌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웰치균 같은 유해균은 이 독성물질을 덮고 있는 덮개를 벗겨냅니다. 글루크로산의 결합을 푸는 효소를 분비합니다. 그 결과 대장의 벽을 쉽게 손상시키고 암이 쉽게 발생하는 뭐 그런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육식과 고지방식이 늘면서 대장암이 40년 전보다 9배나 늘어났습니다. 대장암의 예방과 개선을 위해 권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내에 나쁜 균을, 유해균을 증가시켜서 대장에 손상을 주고 그래서 대장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이 와테오 다카오 박사는 이제 야쿠르트를 많이 먹어서 유익균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신은 매일 500ml씩 이 야쿠르트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유산균 많이 먹고 있죠. 다 이런 관점에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은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되도록 적게 먹고 먹게 된다면은 이족보행 동물 고기를 먹어야 할 거고 또 어패류를 조금 먹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나는 고기 없이 못 산다 이런 분들은 닭고기나 오리고기 그리고 어패류를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야쿠르트를 먹어서 우리 장 안에 유익균의 증가를 일으켜서 대장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섭취를 해주면은 이런 식의를 하시면은 암의 발병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